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12장 1절 함께 읽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제 경주를 다 달려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또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증인들의 증거를 우리가 잘 받을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아무리 뭐 1등을 하다가도 넘어지면 1등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바짝 뒤쫓아오는 2등, 3등 뭐 이런 사람들이 금방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들 진짜 실수도 안 하고 또 남의 레인으로 침범해도 안 되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달리기도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잘 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게 되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 또 무거운 것들, 막 우리를 막 지치게 하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꼭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자,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걸 따로 떼어서 오늘 이 하나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목표입니다. 자, 어디를 향해서 달릴 것인가. 그래서 목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정말 목표 되시고 방향 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러한 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가장 좋은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필요한 것들 달리면서, 필요한 게 많거든요. 또 연약할 때도 있고, 자, 그러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 참 때마침 스크린이 안 나오셔서 여러분이 참 답답하실 텐데, 뭐 그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 이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물론 뭐 저를 보고 계시지만 지금은 찬송가 부를 때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가사가 뭐 다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따라 부르실 수가 없었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잘 아는 말씀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보는 게 확실히 좀 우리에게는 효과가 큽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뭐 장거리 달리기를 뛸 때는 목표 지점이 잘 안 보이죠. 40.19km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이 끝에 지점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좀 많이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통 단거리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가끔 저도 어렸을 때 운동회 하거나 뭐 체육 시간 하면은 달리기 하는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딱 보고 달리지 않고 막 고개를 휘 저으면서 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똑바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똑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니, 희한하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딱 고정을 하고 달려갈 때 똑바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배우실 때도 보통 보면은 처음에 딱 핸들 잡으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어때요? 이 레인을 맞춰 가려고 하니까 오 이쪽 레인 보니까 여기 맞춰야 되고 또 이쪽 끝에 보니까 이쪽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삐뚤삐뚤 갑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잡고 레인을 잡고 보고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 가리키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멀리 보라고. 앞에 중앙에 멀리를 보면 그다음에 똑바로 갈 수 있다. 자,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뭐 목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선이 향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달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달리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입니다. 이게 시선이 단순히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의식인 거예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눈이 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건 첫 번째로 그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뛰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같이 뭐 그냥 가느라고 그냥 이 방향이 맞겠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사는 물건은 좋은 물건일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굉장히 그것이 옳아 보이고 또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어딘지를 바로 바라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다 종교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또 뭐 구원이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죠. 자,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뭐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뭐 등등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가르치죠,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새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뭐 석가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그러니까 가르침이 따로 있어요.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가르쳤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가 되든 공자가 되든 맹자가 되든 자 이러한 소위 뭐 철학이든 종교든 자 이러한 창시자들 또 위대한 스승들이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가르쳤지만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 너희가 올바로 가야 할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 누구도요.
그게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또 사실 그 독특한 점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20세기, 21세기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또 심지어는 박해를 많이 받고,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어때요? 지금 상당히 그 바로 그거,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는 그거, 그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는 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왜 그거, 그 길만 길이라 그러냐? 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별의별 아무튼 많은 얘기들을 많이 공격하면서 사실은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싫어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끝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이 진리를 포기하는 한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뭐 바른 가르침,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뭐 이러한 것들을,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귀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 사귀는 기쁨,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는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까? 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자,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바라봐야 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그를 향해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찬송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자, 그렇게 그 고백 속에 어떤 때는 묻혀가지고 가끔은 시선이 어디로?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 우리 자신한테로 옵니다. 이게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옆에 뭐 재밌는 게 나타나도 이렇게 시선을 옆으로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이 경로부터 삐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트러지는 순간 사실은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많이 갑니다. 아, 내가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난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데다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경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바라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푯대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이유는 우리가 뭘 할 때에 설명만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뭘 하라고 말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거는요 이렇게 딱 한번 보여주면 쉬운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를 접는다, 여러분 종이 접어서 뭐 학을 만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뭐 그래도 잘 안 될 때도 많은데, 자 그걸 예를 들어서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종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 뭐 몇 분의 1쯤을 이렇게 접고 어느 방향으로 접고 아마 종이로 한 몇 장은 써야 될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좀 복잡한 걸 만들려면. 근데 이제 보여주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아 이렇게 접는 거구나. 아 이 방향으로 접어야 되겠구나. 자 이러한 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 그러한 이해도 그렇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본을 찾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11장에 봤던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증인들, 증인들의 예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예도 나오고 뭐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 누구처럼 뭐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다니엘처럼 뭐 지혜와 총명이 뭐 이렇게 누구처럼 누구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많이 붙이곤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뭐 등등. 자, 이러한 모든 이 사람들이 보여준 그러한 예들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가 되긴 합니다. 좀 낫죠 어떤 면에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어떠한 믿음의 위인도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을, 예를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훌륭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자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조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면밀히 보면 어떻습니까? 흠이 보여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이 오니까 또 뭐예요?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아브라함에.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큰 실수인데 사실은요. 인격적으로도 흠이고요. 자 그러한 흠이 보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옥 같은 시편을 짓고 자 그러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 또 들여다보면 어때요? 나중에 또 황당하게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죄를 짓고 자 이러한 예들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좋은 예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실망스럽고 그게 무슨 좋은 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근데 이제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 위인들, 우리 선배들보다도 가장 완벽한, 흠없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뭐 아벨이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완벽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낫고 더 완벽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자 그런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뭔가 예가 필요하다, 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길을 가. 그러면 넌 구원을 받을 거야. 뭐 올바른 삶을 살 거야. 자, 이렇게 길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직접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길만 지시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질병, 자,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개척자, 선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먼저 앞에 길을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산 같은 데도 아주 막 이렇게 길이 험하고 그래도 누군가 거기를 걸어가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깊은 곳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구나.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어떠한 믿음의 위인보다도 뭐예요? 앞서 가신 분입니다. 제일 앞에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본인이 친히 먼저 걸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기 잠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이런 얄팍한 이러한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뭐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도 뭐예요? 또 부끄러움도 다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불평하잖아요. 환경이 나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배신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러한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으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다 죄를 다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버림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끊어버림을 당하는 자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괴로움들, 견디기 힘든 자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때요? 위로가 돼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본을,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가장 완벽한 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막막하고
또 어디를 봐야 되고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남겨주신 귀한 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를 본받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뭐 목표만 잘 설정하고 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결심하고 자 그런다고 또 계속 경주를 달려가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도 오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자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급원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옆에 이렇게 가면서 아, 뭐 수건도 가져가고 막 물도 가져가고 이러면서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넘어지면 막 약도 발라줘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뭐 구급차도 따라다니고 서포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이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코너코너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필요가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식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물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약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좀 correction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를 좀 바로 잡아서 돌이킬 수 있는 자 그러한 필요도 있고 뭐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가 그 도움을 어디서부터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같은 책이지만 4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미 이건 살펴봤죠. 예수님이 우리와 앞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분이라고 우리 모든 것을 체험하셨던 분이라고 배고픔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물질이 결핍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날 때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또 어려워질 때가 있고 뭐 등등 뭐 얼마나 다양한 필요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자, 그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것을 알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GPS를 따라서 가다가도 여러분 잘못 길을 들면 어떡해요? 이제 잘못 길 들었으니까 끝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리드렉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가르쳐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때로 엉뚱한 길로 가실 수 있죠. 많이 가죠 우리가. 자 그때도 다시 거기서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장담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고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문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고 결국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는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베드로의 삶 속에 응답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인생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갈지.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 길로 가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막 넘어지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반항하고 날 왜 이 길로 보냈냐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왔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정말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양식이 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를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자, 먹여주면 어떤데요?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디하이드레이트하면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눈이 번쩍 뜹니다. 양식과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신 것도 뭐예요?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은혜와 힘과 용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다름막질을 통해서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훈련하시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디가 길인지 길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이고 또 설사 그 길을 안다고 해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끈기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보다 앞서 달려가시고 친히 체휼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셨지만 죄 없이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실패하거나 낙오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결승점까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도 참다운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격주로 모이는 목장 모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길지 않은데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건물 여러 가지 필요들 또 뭐 청소하고 또 뭐 고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고 본 기도와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